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선박 8척을 총 5,25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아프리카 선사 두 곳과 1,40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 선 4척, 5만 톡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 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컨테이너 선 계약에는 옵션 두 척이 포함됐습니다.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 건조돼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은 2025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됩니다.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조선 부문에서 총 176척 203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한 116.6%를 달성했습니다.